별내에서 비욘드 테라피를 운영하고 있는 테라피스트 겸 관리자인 김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테라피스트에 대해서 테라피 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테라피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이런 시간이 사실 흔치가 않아서 약간 떨리기도 하고 하는 시간이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10년 넘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테라피라는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데 중간에 저도 잠시 출산을 거치는 시간에는 잠시 휴식기를 받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길로 돌아왔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테라피를 함께 하고 계시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겪었던 거 그리고 생각했던 거 그것들을 조금 나눴으면 해서 이 시간에 이제 갖게 됐는데 우선 저는 되게 좀 옛날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테라피를 하는 이런 환경이 되게 지금은 좋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약간 열악하다, 좀 너무 좀 혹독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예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도제식 방식으로 교육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술이 있는 사람한테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아주 빗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맞춰가면서 그 사람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을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수용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그 제가 맞춰주는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면 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지금은 아카데미가 있고 대학교가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조금 다를 거예요. 저는 진짜 딱 중간에 끼인 세대. 끼인 세대. 그쵸, 끼인 세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에 대한 아주 소중함과 간절함이 좀 있어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저는 이제 인정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처음을 펼쳐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은 기술은 돈을 주고 배우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테라피 쪽에 있으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쯤 됐을 때 충분하세요. 약간의 현타라고 하죠. 현실적으로 약간의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그런 괴리감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기술을 배웠는데 자꾸 저를 못한대요. 내가 생각할 땐 잘하는데 시키는 거 그대로 똑같이 다 했는데 왜 자꾸 피드백이 안 좋고 고객 클레임이 계속 걸리고 이런 게 왜 생기지? 라는 약간의 그런 물음표가 막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완벽하긴 한데 그게 고객하고의 그런 라포 형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하는 테라피스트들하고의 라포 형성이 거기서 이제 오는 충돌이에요. 라포라고 하는 거는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들이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옛날 그 도제식 방법에서 정말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다 배우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기술에 있는 원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그런 선생님들을 계속 맞추고 그분들이 시키는 것들을 그냥 참고 꾸준히 묵묵히 하다 보면 하나씩 얻어지는 것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라프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쟤 되게 성실한 거 같아. 내가 까칠하게 했는데 나를 받아들이네. 그러면 까칠한 고객도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에
이제 그런 기술들을 하나씩 그런 테크닉을 가르쳐봐야지 이렇게 되시구나. 그래서 그렇게 배우게 되고 하나씩 알려주신 분들을 어떻게 보면 저는 거의 기술을 마스터한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것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돈을 주고 배운 것보다 훨씬 제가 사실은 그렇게 배웠다가 아카데미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되게 조금 실망을 했던 경우가 뭐냐면 돈을 몇백을 들여서 들어갔는데 이론적인 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실기를 배웠는데 이걸 내가 지금 한다고? 나 이거 아는데? 약간 그런 괴리감이 막 오면서 내가 이거를 하는 게 과연 모를까? 아 필요하지. 필요는 하니까 내가 여기 했지. 그래 자격증이 필요해. 디플로마가 나도 필요하고 이런 테크닉에 대해서 이론적인 거 그리고 정렬되어 있는 거 나는 필요해. 나는 그 마음에 참았어요. 근데 배우고 나서 다시는 아카데미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부분이 형식적인 거 그냥 전반적인 툴은 너무 좋은데 진짜 기술 마스터급의 사람들한테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가도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근데 배우고 나서 가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테크닉에 그게 베이스로 다 깔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더 겸손하고 더 깍듯한 마음으로 저희 원장님과 실장님들을 정말 섬겼죠. 정말 섬겼어요. 그래서 그런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냥 하나하나의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그냥 배우게 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제가 정말 큰 브랜드에 가보니까 제가 그런 기본적인 소양들을 다 갖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배웠냐? 그래서 제가 아 저는 개인샵에서 배웠어요. 라고 하니까 개인샵에서 이렇게 가르치냐. 그래서 돌아보면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거기서 다 습득이 된 것들이에요. 고객을 응대하는 거, 사람들하고 표정 관리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통화가 좀 좁잖아요. 브랜드 스파나 큰 스파들은 그럴 때 고객이랑 스쳐 지나갈 때 내가 먼저 피해서 가는 거. 그 사람이 정면으로 오면 저는 약간 틀어서 기다렸다 가는 거. 그리고 지나갔을 때 아이 컨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말은 하진 않지만 가볍게 그린 사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손도 제가 이 동작이 되게 익숙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원장님이나 마스터급에게 배워야 되니까 배울 때 여기 와서 봐도 돼? 라고 할 때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배우고 나서 보니까 예전에는 저 이러고 왔거든요. 정말 이러고 왔어요. 그냥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게 나름의 저의 그분에 대한 예의였어요. 그런데 아카데미라는 곳을 배우고 나서 그분들한테 갔을 때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진정한 실력자라는 걸 저 스스로도 인정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배우고 됐고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스파에서 고객들을 응대할 때 이 자세가 기본 베이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습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예전에 저는 되게 루즈하고 약간 게으른 사람이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반응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테라피라는 걸 하면서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정을 교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면서 이게 제 삶의 그냥 연장선이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날 때 그렇게 되고 아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고 이제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신부님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행동이나 이제 말투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고 그게 관계 안에서 다 연결되고 심지어 이제 친구나 직장 동료하고 이런 그래서 저는 테라피가 어떻게 보면 그냥 삶인 것 같아요. 삶이고 제가 삶을 살아갈 때 예전에는 타인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테라피를 하고 사람을 만지고 이 사람을 만짐으로 인해서 제가 에너지를 받고 그 사람도 에너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몸이 좋아지면서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는 걸 보게 되면서 테라피를 하면
이 테라피라는 게 그냥 직업군에서 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관계 형성과 이 사람의 삶이 나를 통해서 나의 기술과 에너지를 통해서 윤택해지고 그 삶이 타인에게 또 다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테라피는 그냥 단순한 노동이라고 하거든요. 저 때는 노동이라고 했어요. 육체 노동이라고 했는데 노동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교감이구나. 소통하는 거고 연결되는지를 걷고 연결고리가 되고 그래서 그게 전달이 돼서 정말 이 공동체 내가 연결되어 있는 이 방어벽에서 약간의 그쵸 좀 건강한 에너지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약간 이제 정말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다른 사람 관찰. 타인을 볼 때 지하철 타고 가면 앉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볼 때 그 사람 표정, 서 있는 자세, 그리고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죠. 나오는 그런 제스처 무의식적인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제가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데 그것들을 제 직업군에서 만나게 되면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아, 골반이 틀어졌구나. 바디 리딩도 그런 식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습관이 뭘까 생각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만나게 되면 많이 하는 말이 넌 뭔가 편해. 너는 그냥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 말이 많진 않은데 그냥 그렇게 있더라고. 그냥 하는 거기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뭔가 이제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저희가 살면서 한 번씩 그런 시간들이 오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할까? 내가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지? 라는 걸 할 때 테라피를 만남으로 인해서 제 삶이 좀 더 활기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존재 이유에 대해서 뭔가 확인시켜주는 고객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나 가치에 대해서 확인을 받게 돼서 제 자존감이 원래 되게 낮은 사람이었는데 되게 올라가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테라피를 할 때 여러분들도 그냥 기술만 하는 테크닉만 되게 화려하고 테크닉을 정말 잘해서 유명한 사람 그건 좋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뭔가 좀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고 또 그 진심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서 너가 하는 테라피는 그냥 뭔가 조금 뭔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 뭔가 너한테는 뭔가 따뜻한 게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전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랑 함께 그 길을 가게 돼서 또 어떠한 감정이 이상하고요. 그래서 이제, 더 그렇게 좋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별내 우리 은주 원장님이셨어요. 이제 루시 선생님으로 영상하고요. 제자 라인 중에 한 명이죠. 자, 지금 이 시간 이후 우리 뮤즈 선생님, 일대 제자이자 카후나 졸업생인 뮤즈 선생님의 테라피 인생 혹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테라피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테라피스트 뮤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테라피에 대한 얘기 또 제가 느낀 테라피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되게 행복합니다. 저는 사실 테라피에 접근이 첫 접근이 여성으로서의 그 전문직 중에서 되게 나이 들어서까지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케이스예요. 네, 첫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도 저는 이제 다른 원장님을 전문적인 이제 원장님을 봤을 때 60대였던 원장님을 처음 보고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나이가 있지만 돈도 잘 벌고 전문직이고 멋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도전하고 싶었던 직업군이 바로 이 테라피스트였습니다. 첫 도전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하면서
테라피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별내 원장님이랑 좀 공감되는 부분은 있었어요. 저는 별내 원장님보다 조금 더 늦게 시작한 시대지만 그 긴 세대에 그걸 느낀 적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두 손 모아서 숨죽이고 저 사람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숨죽이고 지켜보고 서브를 했던 그 시기가 저도 있었습니다. 아주 짧았어요. 저는 다행히 운 좋게 이 발전의 시기, 지금도 계속 좋아지고는 있지만 좋아지는 그 찰나에 저는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이것도 약간 경험을 했고 아까 그 라포 영상이라고 하셨죠? 많이 느꼈어요. 아,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저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직업군에 대해서 제대로 내가 파고들지 않으면 남들과 차별화될 수 없다 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물론 자만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나한테 잘한대. 나를 찾는 고객이 있어. 내가 하는 테라피를 받고 너무 좋아해 주는 사람을 보면서 저도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거기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자만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나 좀 하나 봐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자란 걸 채우고 싶었어요. 제가 테라피스트라는 직업군에 관심을 갖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만나면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테라피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테라피스트 직업군은 인체를 다루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늘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갖고 여러 체험을 접해보고 아까 그 관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의 자세, 이 사람의 표정, 이 사람의 그날 하루 컨디션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날 너무 잘 맞아서 나한테 너무 잘 맞았어. 그 다음날 또 왔어. 그 다음 주에 또 왔어. 근데 계속 그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내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 실력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상대를 체크하는 실력도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저는 제 그 테라피 인생에서 시점이 계속 바뀌는 시점이 있거든요. 3년차 됐을 때, 7년차 됐을 때 바뀌는 시점이 있는데 누구를 만나서 어떤 시간을 보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처음 시작을 하는지 중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에 따라서 테라피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력이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세월을 누구와 함께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서 내 테라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다행히 멋있는 프로페셔널, 나이가 지긋하시지만 자기 직업군에 프라이드가 있는 원장님을 처음으로 뵀었고 그 다음 만났던 원장님도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투자하시는 분을 만났고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원장님을 많이 만났어요. 너무 행운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내 쉬는 시간을 쪼개서 교육을 계속 받으러 다녔고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게 돈이 적게 들든 많이 들든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거를 적용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고객이 있으면 더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자만이 오고 어느 정도 괜찮다고 했을 때 루즈해지는 시기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테라피는 정말 인생이고 관심이고 누군가의 관계를 계속 지속했을 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루시 선생님과 저와 다른 차이점은 저는 이렇게 해서 스파에서 저도 이제 이 태도를 다 배웠어요. 아주 정석으로 배웠어요. 하지만 이걸 놓는 순간이었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의는 차리지만 테라피를 존중하고 테라피스트를 존중하는 고객에게 나도 존중을 하겠다고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제가 고개를 숙이고 존중을 하고 예의를 갖췄다면 지금은 이 직업군을 존중해주는 사람, 내 테라피와 이 테라피 자체. 테라피라고 하면 아직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너무나도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테라피를 다 겪어보지 못했어요. 정말 고수, 정말 실력자,
제대로 된 테라피스트를 만날 기회가 아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아주 작게나마 그 경험을 뉴욕에 가서 했었고 테라피스트가 온전하게 기버의 역할을 하는 걸 봤어요. 교감이지만 이 교감을 테라피스트가 리드하는 거를 정확하게 제 눈으로 봤습니다. 손님한테 맞춰서 네 이렇게 이 사람을 살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떨어진 에너지를 내가 완전히 리드하는 거를 저는 봤습니다. 제 눈으로. 그래서 꼭 내가 저런 테라피스트가 되고 싶다라고 느꼈어요. 상대에게 에너지를 서로 교감하는 건 맞지만 이 교감의 에너지가 테라피스트가 리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유로운 걸 느꼈습니다. 정형화된 테라피가 아니라 내가 즐기고 이 사람에게 내가 즐기고 있는 모습을 전달할 수 있는 테라피, 저는 그거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났던 분이 마오이 선생님이었고 저는 테라피를 받으러 왔어요. 교육이 아니라 그냥 테라피를 받아보고 싶었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았던 분에게 테라피를 받아보았고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테라피를 받고 되게 놀랐어요. 너무 신나고 뭔가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주변에 있는 테라피스트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테라피가 있어. 너무 신기해. 너무 좋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또 받아보고 싶었어요. 이 테라피스트 한 분한테 받은 거를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서 찾아가게 됐어요. 일주일 내내 생각났어요. 너무 흥분되고 재미있고 저는 다양한 교육을 받았지만 실력자에게 교육을 받았을 때 아, 난 이만큼 할 수 없어. 이 사람의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고 이 사람이 받은 교육을 내가 다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경험치를 따라갈 수 없어서 저는 제 경험치 기준에서 제 실력을 키운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로미로미 정신 아직 잘 모르겠어요. 로미로미가 뭔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이 뮤직을 사용한 뮤직테라피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확신은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많이 무너졌어요. 내 정형화된 테라피를 깨야만 했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에는 이미 몸이 많이 굳어있었어요. 생각도 굳어있었어요. 내가 해왔던 거를 다 없애자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자니 멘붕이 왔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내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교육은 내 거에서 추가해서 새로운 거를 더 만들어냈기 때문에 재미가 있었는데 이 테라피는 내 게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네 걸 해봐. 원래 했던 걸 해봐라고 했을 때 기억이 안 났어요. 정말 신기한 테라피였어요. 저는 많이 알려지기를 원했어요. 이 테라피가. 그리고 제가 너무 유명해질까 봐 걱정까지 하면서 시작했어요. 이런 익사이팅하고 이런 재밌고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붕 떠있는 그 기분 일주일 내내 그 사라지지 않는 그 여운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걸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넓어졌어요. 내가 뉴욕에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느꼈고 내가 알고 있던 테라피가 아주 작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테라피스트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도 봤었지만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정말 최고들은 많구나. 마오이 선생님께서는 항상 나는 최고가 아니다. 최고들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저한테는 신적인 존재였거든요. 이런 테라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세상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대단한 에너지를 뿜뿜하시고 다양한 동작들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시각으로 다른 테라피스트를 지켜보고 영상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동작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봤을 때 아, 테라피스트의 세계는 정말 넓고 무궁무진하고 나도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본인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내 테라피는 아예 달라진다. 저는 테라피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어떻게 하면 잘 풀어주고, 어떻게 하면 잘 접근하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뒀다면 지금은
그건 기본이고 기본으로 실력을 깔고 있어야 하고 그 이상을 줄 수 있는 게 테라피스트라는 직업군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길이지만 너무나도 재미있고 이렇게 사람과의 감정, 저는 사실 행복할 때 테라피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뮤직 테라피를 하면서 느낀 건 분노할 줄 알아야 되고 슬픔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행복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사랑을 알아야 되고 우울감도 알아야 되고 그 모든 감정을 내가 스스로 느낄 줄 알아야 상대의 그 감정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 위로하고 싶은 마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일 때 이 분노의 마음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정말 슬픈 감정이 얼만큼 슬퍼질 수 있는지, 내 감정과 이 사람의 감정을 교류하고 끌어낼 수 있는 게 테라피스트구나 라는 걸 느껴서 꼭 즐거운 테라피만이 테라피가 아니라 이 사람과의 교감, 내가 리드할 수 있는 능력, 받고 났을 때의 편안함, 이런 걸 모두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고 훌륭한 직업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밑바탕이 탄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꼭 공부는 해야 되는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사람이 보이고 감정이 보이고 익힐 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거를 이뤄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테라피 인생은 계속 주기가 바뀌면서 생각이 바뀌고 흔들릴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건 테라피고 음악이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솟는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혼자 하는 테라피가 아닌 함께 했을 때 교육이 됐든 테라피가 됐든 그게 뭐가 됐든 에너지라는 거는 교류가 돼야 된다는 거를 많이 느끼는 중입니다. 그래서 참 저에게는 테라피가 인생이기도 하지만 저를 바꿔놓는 제 모든 것을 바꿔놓는 제 삶의 모든 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이 방향성을 잃지 않고 나 어디 가서 나 테라피스트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뮤즈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